자전거 씻기가 투명하다 보니까 안에 사료가 막 배가 고팠는지 부셔서 안에 걸 다 먹더라고요. 아, 자율급식통이 돼버렸네요? 먹고 있구나. 휴지를 보호자님 이거 엄청 잘 말겠다. 거의 말 게 없을 정도로. 아메리칸 커카스파니얼과 잉글리시 커카스파니얼의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? 코 길이가 잉글리시가 좀 더 길면서 네. 더 솟았다 해야 되나? 그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요. 스톱이라고 하거든요. 우리 액단이라고 말하는데 여기가 아메리카 코카스파니얼은 거의 90도예요. 그런데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얼은 비스듬하게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얼은 우선 털이 계속 자라요. 그런데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얼은 어느 정도만 자라면 더 이상 털이 자르지 않아요. 포메라니언도 털이 계속 자르지 않잖아요. 딱 빠방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안 자라죠.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얼은 어디에만 털이 기냐면 여기 갈기, 그 뒷다리 갈기, 꼬리 쪽, 귀. 하늘이 보호자님, 그 전에 잉글리시 코카스파니얼을 키우셨어요? 9년 정도 키웠어. 그 친구하고 저 이 친구하고 좀 모양이 차이가 있죠? 털은 짧았어요. 계속 안 자랐죠? 네. 미용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죠? 네. 맞아요. 저 되게 잘 알지 않아요? 그죠? 그죠? 제가 훈련사예요. 털은 좀 어때요? 털이 많이 빠지는 견종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. 누가랑 동동이한테서는 털로 스트레스 받은 거는 별로 없었어요. 털 많이 빠지는 견종 영상들이 있잖아요. 그런 친구들 보면은 칼은 절대 그 정도 아니에요. 아침 저녁, 저 아침 저녁. 이게 아침 저녁이래요. 이게 아침 저녁. 진짜 뭉텅이로 빠지더라고요.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.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어, 와 털로 모자를 만들었네. 이야 이게 스피치만 한데요? 매일매일 털끈도 만들었고 매일. 오! 이거 노끈도 만드셨는데? 혹시 그 유튜브 채널에서 걔가 차를 긁어놓은 영상이 올라왔나요? 그런 영상 없죠? 근데 그 사람한테 최고인 거야 그 털 빠지는 게. 근데 코카스파니얼 키우시는 분들은 해탈을 한 거지. 아니? 차도 부시는데? 털 빠지는 거 정도야? 조렵견이라고 해요. 새를 사냥했던 개들. 새를 사냥했던 개들은 다른 사냥개들에 비해 보호자하고의 친화가 굉장히 중요해요. 새를 사냥했던 리트리버, 스패니얼 이런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의 친화력이 최고.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. 먹성, 털 빠짐. 이거 쓰리콤보야. 친화가 좋고 식탐이 좋으면 당연히 지능이 높아요. 코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? 도요새라는 뜻이거든요. 그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얼은 저 친구의 삶에 사냥은 없었어요. 이쁘게 개량된 친구들이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얼이어서 저 친구들은 털이 계속 자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카스파니얼보다는 좀 덜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. 다른 부분은 좀 어때요? 미용을 할 때 어떤 걸 좀 주의를 많이 하세요? 쭉 한 미용실만 이용했었고요. 나이 들면서 더 스트레스 받을까 봐 거의 털 자랄 때쯤에서 한 번씩 미용을 시켜주고. 미용을 좀 달에 한 번씩 가던 편이세요? 워낙 더워하고 핵핵되니까 두 달, 세 달? 근데 숱이 진짜 많죠. 정말 빽빽하죠? 맞아요. 아메리칸 코카스파니얼들 좀 짧게 잘라주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피부 질환이 많다 보니까 좁쌀 모양의 지방종? 정말 많아요. 동동이는 얼굴에 크게 났었어요. 가슴 쪽이랑 등 쪽. 유분기가 피부에 좀 이렇게 올라오는다는 느낌이 있었나요? 동동이 누가도. 너무너무 착한 견종인데 공격적이다? 피부가 안 좋은 친구들이 진짜 많았었어요. 알레르기? 이런 거 있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고. 누가나 동동이는 제가 미용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. 아, 직접 하세요? 갔다 오고 나서 스트레스가 얘가 너무 크고 15kg 이상이면 진짜 돈이 많이 들고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들어. 오. 특히나 지방은 더 비쌌어. 지방이 더 비싸요? 서울은 차라리 가격 경쟁이 돼 있는데 아예 안 받아주시는데 15kg 이상은 거의 분기마다 한 번씩 신고. 내 스타일인데? 하늘이는 거의 1, 2주에 한 번씩은 목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피부가 좀 끈적끈적한 것처럼 유분기가 좀 있어요. 쿰쿰한 냄새가. 쿰쿰! 내가 그 말을 몰랐어. 찐내라니 이게 격떨어지게. 100만 유튜브인데 아 그래 쿰쿰. 아. 제가 이걸 왜 조금 잘하냐면 레오가 그래요. 그 친구도 최대한 좀 자극적이지 않은 샴푸로 물 샤워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전 스타일이 분기에 한 번인데 그 친구는 보름에 한 번 관리하는 팁이나 아니면 노하우 같은 거 있을까요? 하늘이는 귀는 병원에서 칭찬받을 정도로 깨끗했었어요. 일주일에 한 번씩 귀 청소액을 귀에 넣고 이제 주물주물해서 네. 닦아주면은 이게 뭐
뭔지 아세요? 귀만 이렇게 잡아도 그 느낌이 있나 봐요. 이렇게 이래. 아니 뭐 아무것도 안 했어. 귀만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는 거지. 오늘 할까? 내일 할까? 귀를 이렇게 봐요. 근데 이렇게 혼자 동동동. 예전에 키우던 친구는 어땠어요? 조금 귀 쪽에 문제가. 동동이가 제일 안 좋아서 동동이 지금 귀가 안 들려요. 이미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염증 때문에 누가 더 안 좋기는 한데. 한번 보여주세요. 아이고 안 해. 너 귀 얘기하니까 나가는 거지? 어. 귀 청소 좋아하는 개는 없어. 쿠카가 병이 없기는 진짜 그냥 없다고 봐야 되고. 주변에 쿠카 키우시는 분들은 다 외이염, 내이염, 중이염 없을 수가 없는. 외중내 다 있네. 귀로는 완전 종합병원이고 동동이는 유독 심했어가지고 아무리 닦아줘도 고름이 나오고 있더라고.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. 굉장히 악취가 나고 약을 먹어야지만 해결이 되는데 그 약도 너무 독하니까 오래 지속적으로 먹일 수 없고 끊으면 바로 나빠지고. 네 마리 중에 하늘이 빼고는 다 귀가 안 좋잖아요. 슬개골이 좀 문제거나 고관절이 문제인 친구들도 좀 있나요? 바닥재를 제가 셀프로 깔아줬었어요. 어떻게 해요? PVC 원단이라고 해서 투명 그냥 원단인데 동동이한테서 한번 그런 슬픈 적이 있었어가지고 누구한테 더 안 그러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엄마 아빠 외출하고 돌아오시면서 어느 날 봤더니 그 친구가 다리를 절뚝이면서 못 쓰는 거예요. 뒷다리를 급격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해서 엎드려 있다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. 동동이 지금 뛰어다니거든요. 잇몸에 종괴가 생겨서 그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학을 절골했다든지. 학이라고 하면 이 아래턱인데. 네, 거기에도 일부 절개했어요. 수술을 많이 했는데 건강했다고 말하는 게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전신마취를 하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도 직후에 바로 마취 깨기도 전에 비틀비틀 걸어다니면서 먹을 거 찾고 마취도 아직 덜 풀렸을 거고 질질 흘리면서 밥부터 먹는 애예요. 완전 다 싸돌아다니고 있는 건 병원에서 찍어서 보내주시고. 너무 회복을 빨리 해서? 엄청 회복이 빨라요. 노견인데도 불구하고. 지금도 많아요 사실. 몽우리가 잡히는 것들이 정말 많고. 그건 할 수 없어. 유전이야. 맞아요. 그거는 뭐 뭔가 잘못 키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나기로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. 생활에 있어서 불편하는 눈 앞머리에 너무 크게 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술을 통해서 제거를 해줬었어요. 이 발가락 괜찮나요? 항상 핥아요. 그쵸. 네. 그건 안 나요. 낫는 게 아니야. 현우리도 피부 쪽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. 그러면 발가락은 동동이도 안 좋아요? 동동이도 안 좋아요. 얘도 누가도 안 좋아요. 하늘이는? 하늘이도 발가락 안 좋았어요? 발가락 좀 핥았어요 많이. 네 마리인데 네 마리가 다 발가락이 안 좋아. 어떤 보호자님은 이 친구 귀가 이렇게 좀 크고 도톰하잖아요. 비 오는 날 신발장에 이렇게 꺾여 있는 긴 부츠 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이 되게 찝찝하대요. 그래서 자꾸 귀를 이렇게 잡아줘요 항상. 자면은 귀를 그럼 걔가 이래요. 이렇게 있다가 또 귀를 자꾸 이렇게 열어줘. 왠지 통풍을 계속 시켜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강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노파심?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자칫 2개월짜리 강아지를 딱 만났어. 근데 그때부터 발을 맨날 소독해주고 귀는 얼추 포박이에요. 완벽한 포박은 아닌데 얼추 포박하고 그렇잖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이거를 2개월 때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터치 받는 거를 완전 예민하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어요. 괜찮은 애들은 몇 번 긁고 털고 마는데 이 발가락을 안에 넣어요. 넣어서 이렇게 파는 애들이 있어요. 동동이는 그래서 지금 귀가 안 들리니까. 제가 말한 거 좀 비슷하죠? 동동이 진짜 유독 심했어요. 아침에 눈 떴는데 이불이 전부 피바다인 거예요. 계속 털다가 피가 터져버린 거예요, 귀에서 아예. 귀 뒤에 있는 면에 털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. 알고 보면은 그리고 하다가 지가 간지러운지 이래. 똑같아요. 그죠? 네. 한쪽에서 이런 소리 들리면은 이게 일어나가지고 걔를 이렇게 본대요. 어떡하냐. 쿠카 얘기할 때마다 귀 얘기하고 발 얘기는 꼭 하죠. 우리 마지막으로 쿠카 스파니엘을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드리자면. 흔히들 3대 악마견이다 뭐 지랄견이다 라고 하시는데 견종 특성을 좀 잘 이해하시고 산책이랑 운동 같이 해주시면 집에서는 천사견이 돼 있을 겁니다. 그 식탐이 워낙 세기 때문에 훈련이 정말 쉬워요. 쿠카 키우면서 어렵다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. 너무나 순한 친구들이고 사랑스러운 친구들이고. 조심하셔야 될 거는 립스틱이랑 립밤은 진짜 잘 치우셔야 돼요. 다 먹어요. 향이 좋고 조그맣게 씹기 딱 좋거든요. 그 약간 식감도 좋나 봐요. 키우는데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
채널 이름이 뭐였죠? 이승인의 보통날. 네, 거기 뭐 동동이도 있고요. 오늘은 뭘 먹었나? 지금은 먹지 않습니다. 노견이 돼서. 출연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. 지금은 하나비가 없지만 괜찮아요. 꼬리 보니까 즐거워서 그래. 우와 여기 개 있어? 이러는 거야 지금. 우와 여기 개 있어 여기? 나야 이거 뭐야? 누가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야 너 먹을 것 같다 지금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누가 꺼봐. 네.